자, 3월 9일 아침 현재 몸 상태입니다. 체중이 또 조금은 빠져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29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끼니고요. 항상 같은 첫 번째 끼니 보여드리고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구마 200g 조금 넘진 않을 것 같고요. 200g 정도 되고요. 단백질 보충제 45g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6시 49분입니다. 오늘 세 번째 끼니고요. 보여드리고 저녁 식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구마가 254g이고요. 약 250g. 그리고 닭가슴살 200g에 오이에 양배추 찐 거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끼니 저녁 식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43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끼니고요. 보여드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구마는 170g이고요. 아까 전에 조금 오버해서 먹었기 때문에 마지막 끼니 170g에 닭가슴살 200g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금연하신 분들 너무 존경스럽네요. 그러셨는데 저는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존경은 아니지, 근데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담배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 담배 피우는 거 보면은 그게 맛을 알아서 스트레스를 받아. 아, 중고등학생이 스트레스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어요. 근데 그 맛도 모르고 배울 때는 또 두드려 맞아가면서 피면은 선생님한테 맞아. 또 안 걸리려고 나무젓가락 사이에 껴가지고 그것도 추잡하게 화장실 구석탱이에 숨어가지고 피고 앉아있어. 피는데 또 배울 때 어떻게 배워? 이러면서 배우잖아. 힘들게 배워서 겨우겨우 배워놨더니 이제 끊으라고 또 난리야. 응? 그 뭐 하려고 배우시는 거야, 그거를? 왜 배워요? 아니, 그 시간에 딴 걸 했으면 내가 봤을 때 노벨상 탔어. 어? 그럼 뭐 하려고 배워요, 그거를? 아니, 정말 1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내가 피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참 그게 겉멋이라 그러죠. 아유, 운동하시는 분들도 담배 많이 피세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담배 많이 펴. 그리고 이제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변을 보니까 담배를 배우시는 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제 조금 이제 좀 뭐 힘 좀 쓰는 척 하시는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은 약간 이런 거를 좀 위험을 무릅쓰고 조금 나는 이런 거를 좀 즐겨 이런 걸 보여주려고 배우시는 분들, 뭐 나중엔 중독이 돼서 계속 피시겠지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찌질하게 막 이러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대학교 가서 뭔가 본인이 나는 원래 이랬어 라고 하면서 배우시는 분들. 내 주변에서 보니까 그 딱 두 가지야. 그 이후에는 뭐 성인이니까 본인의 기호에 맞춰서 이제 배우시는 거지만 한 이제 20살까지 딱 진짜 가 성인 됐을 때 그 정도 시점까지 딱 보라 그러면 약간 그 아까 얘기했던 가우충 약간 그런 스타일로 담배들을 다 배우시더라고. 아니,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하고 완전 찌질한 친구였어요. 완전 찌질한 찌질함 약간 그런 친구였어. 주먹도 하나도 쓸 줄 모르고. 근데 이제 대학교 갔다가 여름방학 때 이제 처음 만났네. 여름방학 때 이제 동네 친구들이니까 다 만났어요. 그 친구가 대학교 좋은 데 갔어요. 공부를 워낙 좀 잘했으니까. 근데 아니, 딱 만났는데 이 새끼가 딱 앉자마자 담배랑 라이터를 보란 듯이, 그리고 그때는 술집에 갔으니까 20살 때 딱 꺼내놓더니 아니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가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아. 난 땀 꺼지는 줄 알았어요. 2층 술집이었는데 1층인 줄 알았어. 난 진짜 막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만나자마자. 그러더니 한 대를 딱 빼네. 불을 딱 붙이면서 내가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어우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새끼야 정말. 응? 무시 친구들 만나가지고 6-7개월 만에 만나가지고 앉자마자 한숨이야 한숨은. 그러더니 뭐 담배 막 이씨 정말 씹어가지고 그냥 입에다 확 넣어줘버릴까보다 진짜. 그러더니 계속 피더라고. 그리고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은 담배를 펴요. 술을 먹잖아. 근데 얘가 여태까지 내가 보니까 술을 먹으면서 담배를 펴본 적이 없는 거야. 담배도 내가 봤을 때 그날 막 산 것 같아 느낌이. 내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다. 만약에 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담배를 피기 시작했으면 그 정도 리액션까지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를 만난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변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담배를 내가 봤을 때 막 사왔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 여러분들 경험 있으실 거야.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면 사람이 더 막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 안 그래? 그죠? 담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술을 좀 과하게 먹으면서 담배 피면 더 막 맹해지고 그래요. 링링해? 그러죠? 그 친구가 그날 완전 쇼를 했어 진짜. 이게 술을 먹으면서 담배를 펴본 경험이 없었던 거야. 와, 난 진짜 걔가 완전히 맛이 간 줄 알았어. 난 진짜 처음으로 사람 때려서 기절시켜야겠다 그 생각 처음 했어요 그날. 와, 이걸 쳐가지고 기절시켜야 되나? 아니야, 죽을 수도 있어. 진짜 내 내면과 엄청난 대화를 했던 것 같아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이거를 몇 번 했어요 그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 동네였거든요 그때 술 먹을 때.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지 못했어. 혹시나 그때 그 당시에 술집에 있으셨던 분들이 나를 알아볼까봐. 정말 눈동자가 거의 맛이 갔어. 거의 마약을 한 수준이었어요 눈동자가. 여러분들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담배 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다리 형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에 힘을 얻어 제가 입고 있는 헬스 나시티 제작을 했습니다. 브랜드명은 맥스트롱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앞면은 일반 나시티와 비밀해 보이지만 뒷면은 편안함과 운동시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스팅고를 주었습니다. 혹시 헬스장 옷이 불편하신 분이나 헬스 나시티를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개인적인 옷을 입고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헬스 나시티 맥스트롱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